광주 광산구가 동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서 21개 동을 순회합니다. 광주 광산구는 지난 16일부터 어룡동을 시작으로 21개 동을 순회하면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올해 전반적인 구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각 실과 국장과 소장의 구체적인 핵심 3정책을 공유하는 동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박 청장은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광산구의 정책 방향 설정에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자유롭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고 밝혔습니다. 제가 늘 여러분들께 1년 6개월 동안 마르고 닳도록 한 얘기가 뭐냐면 광산구의 주인은 시민입니다. 시민 중심의 행정들을 위해 강조해왔는데 저희가 어떤 걸 하든 간에 이를테면 시민 중심으로 해왔던 일들입니다.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민선 8기가 여러 정책과 사업도 해왔는데 그런 이제 시간 속에서 조금씩 다 나아졌어요. 지난 22일 진행한 수완동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 문제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고, 박 청장은 쓰레기는 매일매일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운영에 나서는 한편, 주차장 부족 문제는 공유 주차장과 주차 타워 건립 등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